아까 내가 언급했던 종목들, 참, 대놓고 주는 종목들, 아유, 참. 이게 여러분들, 내 개인 매매 하는 거랑 달라서, 내 개인 매매 하면 나는 물량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들어가지. 오늘도 언급했던 종목들, 내 개인 매매로 아침에 다 들어갔을 종목들인데,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서 이번 상승은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고 상승 포인트 이번에 꺾이고 나면, 최대한 650선 근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런다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일 미증시를 보시게 되면 다우 산업지수가 1.3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0.86% 상승이 나왔고, 이 시간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지수가 0.09% 살짝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0.05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도 미국의 증시는 특히 나스닥보다 지금 요즘 최근에 다우 쪽이 굉장히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쭉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 쪽은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우에 비해서. 어찌됐건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양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이슈로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어제 영국에 결국은 이 세계 증시를, 세계 경제를 좀 좌우하는 강대국들이라고 좀 한다 그런다면, 뭐 중국도 있을 거고,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쪽에서는 뭐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 영국, 중국 이런 식으로 좀 세계 경제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 어제는 영국 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어요. 어떤 게 들려왔냐면, 영국의 총리가 바뀌었어요. 기존의 총리가 42일,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총리였었죠. 그 총리가 내려가고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는데, 그 친구가 시장 금융 관점에서 좀 본다 그런다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는, 친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총리가 아니 영국에서 그 총리가 되자마자 영국 내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은 방향을 일으켰어요. 덕분에 그 훈풍이 미국 시장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이 뭐 당연히 99.9% 125bp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인식이 좀 쌓여 가면서 시장의 매수세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실적이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실적 시즌,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가 아니죠.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 한들,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그렇다 한들, 저는 솔직히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원래 매스미디어나 그다음에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은 증권사에서 떠드는 것들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걔네들 하는 짓거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다우와 나스닥이 무슨 호재가 있고 뭐가 있어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다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 올라오니까 야 이거 또 미친 듯이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은 절대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V자 반등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느 정도 상승폭을 멈추다가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 위아래가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국내 증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우 그래 많이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많이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요. 코스닥 기준 코스닥 650, 이 라인과 그 다음에 고점 구간 700 구간, 그래서 650에서 700 구간이 1차적인 박스권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일단은 현재 그림상으로 차트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재형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시작일까요?라고 물어보게 된다 그런다면 나도 몰라 시장의 바닥을 어떻게 함부로 예측할 수가 있나, 시장의 상승을 어디까지 끝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나,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잡고, 아, 이 구간이라면 분할 매수를 해도 충분히 리스크가 줄어들겠네. 이 구간이면 고점 구간이니까 팔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인 시점은 650과 그다음에 700 구간을 박스권 구간으로 놓고 지금 저도 현재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섣부르게 우리가 현금화 시켜놓은 거를 때라 박을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유럽이 지금 에너지 대란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한번 악재로 또 한번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야 또 마찬가지로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일단 뚜껑은 또 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용재형은 지금 650에서 700선까지를 박스권 구간을 1차로 놓고 보고 있구나, 아직은 현금 갖고 있는 거를 쏟아부을 때는 아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전날 시황이랑 뉴스들 정리한 페이지는 없나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잖아요, 여기에다가. 전날 시황은 무료 추천 종목에다 매일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감 시황은 여기에다가 또 오후 한 5시쯤 해가지고 마감 시황도 이 무료 추천 종목에다가 제가 항상 적어드려요. 이 시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장 시작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은 절대 많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돈 들어가지 마세요. 100만 원 미만으로만 9시에 2분. 대한전선 1500원, 목표가 1545, 손절가 1380. 아, 진짜 개인 매매하면 들어갈 것들 엄청 많은데, 시너지 에노비에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개인 매매하면 들어갈 게 많은데 여러분들 물량이 걱정돼갖고 내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미치겠다 진짜.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대놓고 주는 자리인데, 개인 매매가 들어가는 자리인가 아닌가, 내 물량만 들어갈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물량 때문에 지금 내가 종목들을 선택하는데 힘들다고. 거래량이 갖고 쌓여있는 것들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휴, 대놓고 주는 것들 엄청 많은데, 소프트캠프도 그렇고, 이리야, 이리야도 마찬가지야. 이리야, 이리야도 한번 봐보세요. 이리야 대놓고 주는 것들인데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없네. 미래 나우테이나 들어가자. 15,600원, 목표가 16,050원, 손절가 14,200원. 자, 오늘은 두 개만 공부해보는 걸로, 대한전선하고 미래 나우텍만 보도록 합시다. 아까 내가 언급했던 종목들, 시너지, 이게 여러분들 내 개인 매매하는 거랑 달라서, 내 개인 매매하면 나는 물량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들어가지. 근데 개인 매매하는 거랑 달라서 충분히 물량 되는 것들만, 뭐 미래 나노텍 이 정도는 돼야 충분히 단타 치면 먹을 수 있는 것들. 오늘 미래 나노텍은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미래 나노텍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제 제가 키포인트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어제 미래 나노텍 키포인트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약점 자리라고. 오늘 얘가 무조건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야.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잘 갔네. 에이씨,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것도 가는 자리 다 주는 자리, 그냥 먹는 자리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는 자리, 누가 보더라도 그냥 쉽게 먹는 자리. 충분히 단타 치면 먹을 수 있는 것들. 일양, 일야, 일양이 아니라 일야, 일야. 일야. 이게 그래서 힘든 거야. 내 개인 매매 하는 거랑 진짜 힘들다니까. 내가 아침에 개인 매매할 시간들 다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언급했던 종목들, 내 개인 매매로 아침에 다 들어갔을 종목들인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니까.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시면 돼요. 회사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 이번 상승은, 자, 우리 VIP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VIP 회원분들도 잘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이번 상승은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번 상승 구간은 어디까지 나올지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에요. 지켜보고 상승 포인트 이번에 꺾이고 나면 최대한 650선 근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런다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상승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뭐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상승은 지켜보고 한번 조정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전빵인 것들로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빵인 것들로만. 그래요, 주식은 절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는 거야. 내일 못 사면 모레 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프로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프로트레이더가 아니야. 프로트레이더가 아닌데 왜 프로트레이더처럼 하려고 그래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단타도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거고. 아참 진짜 종목들, 와 이렇게 파동이 안 나온다고? 아이고 답답해 진짜. 아이고 얘들아 형 죽겠다 진짜 답답해서. 아왜 이러냐 진짜 시장. 아 진짜 한 종목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아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 어저께 사놔서 다행이지. 단타로 이런 삼성전자가 움직이니
밑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나 가야 될 자리에서 자꾸 밀려버리네 진짜. 수급이 들어올라다가 말다가 들어올라가 말다가 아주 그냥 어이구 속타. 형 고버스 갖고 있냐고? 어 아직 갖고 있어 고버스. 고버스 지금 다 팔고 한30% 남은 거 갖고 있어. 수익 실현 거의 다 하고 한30% 물량 남은 거 있거든? 그건 그냥 들고 있는 중이야. 마음 편안하게. 형은 솔직히 이번에 고버스 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형 매매는 걱정하지 마. 늘 그렇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락장이든 뭐든 내 개인 매매 해갖고 먹고 하는 거 고버스 타가지고 솔직히 돈 많이 벌긴 했어. 그러니까 형 매매 걱정은 하지 마. 항상 내 걱정 말고 본인들 걱정부터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나 말했잖아 12월 달에 5천만 원 기부하러 간다고. 12월 달에 연탄 봉사 5천만 원 기부하러 갈 거예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 하는 거 맞습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연말에 5천만 원 우리 시청자들 이름으로 같이 기부할 거예요. 또한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도 뭔가 사회에 한분한 분께 돈은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 시청자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기부하러 갈 거예요. 연탄 많이 날려야 되니까 체력들 다들 잘 비축해라. 연탄 5천만 원 치면 어마어마하게 날라야 돼. 그날 죽었다 생각해 진짜로. 아 진짜 괜히 왔네라는 생각 나올 거야 진짜로. 내가 재작년에 연탄 1천만 원, 2천만 원 기부했었나? 1천만 원 기부했었나? 연탄 그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 기부하고 그거 날렸다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힘들어서. 연탄 5천만 원 치면 진짜 장난 아니야. 아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밥 제가 밥도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점심 식사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장갑도 준비해 놓고 물도 준비해 놓고 다 제가 제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갈 거니까. 김영재 또 포토르기니 있잖아. 포토르기니 하루 종일. 어제 형이 교육해줬어. 어제 영상 한번 봐봐. 어제 영상 가서 한번 봐봐. 네, 대한전선은 그대로 유지해요. 미래 나노텍하고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갈게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김용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살펴들 들어가세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